아, 이 자리 어색하네. 이 자리인데 누가 뺏긴 것 그럼 안녕하세요. 저 로드 FC 여미호. 요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대한입니다. 원합니다. 네. 아. 버너스 선수가 딱 저희 격투기에서는 딱 이 독설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앉은 게 너무 부담이야. 네, 진짜로. 오늘 그렇다고 제가 독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독설의 심장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게 네. 바뀌었잖아요. 이제 반격을 시작하셔서 어떻게 먹을 것 좀 갖다 드려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이 염희옥 대리님하고 네. 같이 버너스 선수가 진행을 하면서 네. 팬분들이 권하솔 선수의 역시 그 멘트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호평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때요? 뭐 방송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거를 하면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방송 욕심 엄청 많이 생겼죠. 그 이제 이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씨름의 강호동, 농구의 서장같이 종합격 투기의 권하솔 방송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희옥 씨 고맙습니다. 인터뷰 잘했어요. 그런데 권하솔 선수가 방송에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솔직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말이라는 것도 타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입담을 뭐 부모님 중 그분이 어떤 분의 입담을 타고난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아버지가 똑똑해요. 이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셔서 공부를 하시고 막 교감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보고 배우고 저희 어머니는 욕을 잘해요. 엄마한테 그걸 배우고 야, 왜 그래? 양쪽에서 전 다 배워요 항상. 격투기 선수가 이제까지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하신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저희 어머니 욕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항상 이제 고생을 하시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만 욕은 또 잘하시고. 욕은 진짜 잘하시죠. 본인의 트래시 토킹의 노하우? 책을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죠. 아, 책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책을 많이 읽죠. 최근에 읽은 그러니까. 도서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걸 그 뭐 옥중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이오 여사가 쓴 거 있어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근데 아, 그거 부인이 쓴 거 있고 그거. 아니 의외인데 되게 책을 많이 읽는. 의외인데? 요즘에는 많이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죄송합니다. 멍청하면 네. 나올 게 말할 게 없잖아요. 어이 뭐야 와. 내가 뭐 등기 없으면 트레스토킹 할 때도 뭐 단순할 거 아니에요. 넌 그래. 바보. 너는 멍청해 아니, 뭐 이런 거. 아니. 아니 그래. 그러면 솔직하게 네. 멍청한 트레스토킹을 하는 로드 FC 파이터가 뭐 있나요? 아,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지금 월시합 몇 킬이야.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단순한 트레스토킹을 네. 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잘하는 어린이였는데 누가 만든 질문인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어때요? 질문 신선한가요? 아니 이거는 저 이런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모범생이었고 진짜로? 진짜 모범생이었고 중학교 때 까졌죠. 중학교 때 약간 이제 까진 게 아니라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훔치는 거 이렇게 뭐 책부터 오토바이 뭐 자전거 이런 거 많이 훔쳤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때 놀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빌려서 훔쳐서 내 거를 만들어 버리고 이런 거 스케이트 타고 내 거 만들어 그러니까, 버리고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깔끔하게 네. 털고 가는 의미로 그래요. 저희 카메라에 대고 그때 사과해야죠. 사과를 한번 그래요. 하신 거 같죠. 좋네요. 네. 저에게 금품 갈치입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빼앗기신 그 사장님과 업주분들께 여기서 참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챔피언 벨트를 감은 다음에 사실 많은 이 뭐야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벨트 감고 수업하고 뭐 커피 마시고 네. 챔피언이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는 이제 거의 저희는 이제 로드 FC라는 큰 단체에서 챔피언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었죠. 원래 그 전에도 챔피언이 한 번 됐었잖아요. 이제 일본 중소단체에서 챔피언이 한 번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 있는 로드 FC 단체의 챔피언이 됐다는 게 엄청 큰 자부심을 느꼈고
제가 이제 그 쿠메를 이겼다는 거에 대한 엄청 그런 것이죠. 광희랑 시합을 한다니까 약간 좀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번 게임은 챔피언으로서 정말 그 벨트를 내가 갖고 있고 또 이선수 두 번 이겼고 아무튼 진짜 좀 이번 대회는 좀 특별할 것 같기도 해요. 역대 가장 특별하고 부담감 있는 게임이 아닌가요? 이번 게임이? 그런가요? 아니, 별로 부담감이 없는 것 같은데? 부담감 큰데 쿠메전 때도 그랬었어요. 그때도 진짜 부담감이 컸고 그때 엄청 컸죠. 왜냐면 저는 이제 쿠메한테 지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전 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 다 질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아니, 필승의 마음으로 한 거죠. 아, 무조건 지면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죠. 이렇게 지금 갑자기 쑥 기습을 하셨는데 네.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광희 선수는 아까 뭐라 그러면 자기는 볼매라고 했어요. 볼매. 맞아. 네. 엄청난 볼매고 볼수록 매를 번다고.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볼수록 매를 벌게 생겼잖아요. 아니 저 호감 형이자 볼수록 매력이 성격은 호감인데 얼굴이 볼수록 매가 매를 번다. 볼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광희는 그냥 다 약점인데. 얼굴부터 얼굴부터 약점이야. 이광희 선수 얼굴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약점이에요? 아 본인이 이광희 선수보다 얼굴이 더 낫다? 그렇게까지 몰아가나? 네. 아 덥네요. 권하수 선수 뒤에는 항상 든든한 가족이 있어요. 동생도 있고. 아 갑자기요? 가족 얘기로 네. 훈훈하게 훈훈하게 네, 네. 훈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또 엄마의 든든한 또 그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기 형이랑 두원이 형이 지고 시합에 지고 내가 진 것처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이렇게 바꿔줄 만한 동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집에 내려갔다 왔으니까 집안일 도와주러. 근데 엄마가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그 뭐 강진이나 이런 시골에 있잖아요. 그 네. 5일장, 3일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아, 되게 훌륭해요. 퍼펙트. 거기에 챔피언 벨트는 안 메고 왔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엄청 작업복에다가 여기 그냥 생선을 옮겨 차에다가 싣고 그다음에 다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고생하는 것도 좀 보고 같이 느끼고 그리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거 멋있다. 진짜 짱이다. 1위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그렇게 가서 어머님하고 일하고 뭐 오고 그러면. 야, 격투기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나요? 안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 들어요. 아니야. 그게 나? 저는 그 생각이 이게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게 재밌어요. 아니요. 아줌마. 저에게도 재밌어요. 아줌마들이 이게 능구렁이 같아 가지고 이게 뭐 조기가 있었어. 조기가 그때 우리 얼마에 팔았지? 그 쬐깐한 조기를 알벤 조기 있거든요. 알벤 조기를 한 10마리에 15,000원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게 10마리에 15,000원 딱 하면서 아줌마가 계속 능그러이 같이 한 마리씩 하면서 계속 담는 거야. 한 마리만 더 줘 하면서 또 담고 막 하면서 아 왜 그래 이거 맛있어 진짜 알베스 하면서 한 마리 더 넣고 계속 이렇게 능그러이 같이 한 마리씩 또 막 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에서 이거 얼마 이거 팔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 한 마리씩 가져가는 거고 역시 한국 아줌마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아 재밌다. 훈훈하게 네. 어머님의 힘든 걸 느낀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산으로 가네요. 생선 판매에 재능이 있는 걸로. 격투기 선수 19살 때 데뷔를 한 계기? 또 어떻게 해서 입문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그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나쁜 짓 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근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공부만 했었어요. 공부하고 학원에서 자고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뭔가 그때 너무 저희 집이 어려웠어요. 형편이. 그래서 집에서 안 지내고 그냥 학원에서 살았어요. 거의. 그래서 너무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약간 이제 뭐 이 공부랑 집밖에 없는 내 생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다니고 싶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제 친한 학원 후배가 먼저 그 중학교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로 따지면 이제 이종교 격투기 체육관이죠. 그렇죠. 친구가 그 동생이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발을 디디게 됐죠. 아. 그러면서 얼마 만에 다닌 지 얼마 만에 그럼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내 19살 1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1월 2일 날 등록을 했어요. 체육관 1월 2일 날 열었다. 체육관 그때가 제일 많이 열었어요. 1월 2일 날 열어서 네. 4월 달에 바로 시합을 나갔죠. 아. 네? 그럼 3월 3개월 훈련하고 거의 그렇죠. 이제 그 훈련도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야자 하잖아요. 아 그때는 이제 방학이었구나. 방학이니까 좀 빨리 끝났어요. 그만 학교 끝나고 그렇죠. 저녁에 잠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했죠. 그러면 지금 스타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땠나요? 지금은 뭐 권호 선수는 뭐 대한민국 팬들이 다 인정하는 타격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때도 타격을 주로 하는 선수였나요? 네, 그때는 그냥 싸움이었죠. 그냥 난타전, 무조건 난타전이었어요. 뭐에 쫓기듯이 네, 전적을 엄청 쌓았었잖아요. 네. 그때 쌓은 경험들이 지금 챔피언으로서 돌아봤을 때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제가 깨달을 수 없어도 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몸에 쌓여있는 네. 이광희 선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번 경기 전에 서로를 도망자라고 불렀거든요. 권호수 선수가 먼저 이광희 선수한테 도망광희라는 별명을 붙였었고 근데 권하솔 선수가 챔피언이 된 다음에는 이광희 선수가 권하솔 선수한테 아 자꾸 도망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광희 진심이 아니겠지만 약간 추잡스러운 짓이 단어 선택이 좋아요. 광희는 이런 단어 선택이 안 되거든요. 약간 추잡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피가 아 단어가 좋아 내가 내가 챔피언 아니었을 때는 하기 싫다고 그렇게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챔피언 되니까는 또 답성 불어. 아 그 약간 추잡스러운 짓이죠. 설득력이 네. 있어. 그리고 반박을 못 하겠어요. 광희가 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광희 설마 그렇게 추잡스럽게 소심하고 소심하긴 한데. 야 이거 설마 진짜로 추잡스럴까? 하면은 굉장히 추잡한 사람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아 이거 못 당하겠네요. 저는 아까 이광희 선수 인터뷰 때도 그랬는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만 네. 격투기 선수로서 봤을 때 본인을 두 번 이긴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렇게 얘기해도 잘 때 아 근데 내가 졌었는데 불안하고 이런 건 솔직히 좀 없나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강한테 질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다른 선수를 대비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 솔직히 지금 제가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시합 때는 또 다른 거 스파링 그쵸. 할 때는 그치. 이렇게 하다가도 뭐 그냥 생각하고 하다가 시합 때 막상 올라가서 진짜로 그런 나도 모르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게 한번 심리치료를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도 해요. 혹시 몰라서 본인이 모르는 트라우마가 있을까 봐 이게 이제 시합 때 딱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무의식 쪽에 있을까 봐 난 그런 1%의 그런 가능성도 주고 싶지 않아요. 광희가 이름을 지적인 사람이야. 1%의 그런 가능성도 주고 싶지 않아서. 이광희 선수도 사실은 네.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권하솔 네. 선수가 등장하자마자 좀 약간 당황하면서 네, 그랬었거든요. 권하솔 선수가 아까 그래서 나가서 추운 바람을 쐬면서 오래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이광희 선수의 면모에 대해 너무 추웠고 하지만 너무 추웠고 저는 광희를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가 있었던 거고, 저는, 그니까, 솔직히 광희가 좀 불쌍한 거예요. 광희가 불쌍한 게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다면. 그치, 그거. 좀이라도 좀 더 익숙해지고,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야, 정말 진짜. 근데, 이거 걔도 격투기 생활을 거의 이제, 걔 저보다 더 오래 했으니까. 뭐, 한 15년 가까이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그런 거면 그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광희가 이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가요? 일단은 네.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15년 동안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한번 해주면 어때요? 그렇지 광희야 너가 그래, 나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네가 그래도 타이틀 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나 때문인 거야. 나를 7년, 8년 전에 두 번 이겼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넌 또 문기범이랑 해야 돼. 왜? 이겼는데 또 해야 돼? 왜 그러냐? 할 사람이 없어. 완 형석이나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너가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만. 어떡하지? 이거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상처받고 막 이런 거 아니겠지? 뭐 품에나 뷰실이나 뭐 외국 선수들을
광희가 상대하기에 너무 벅차요. 힘들어. 그러니까 광희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 아, 그거는 국내 격투기 관계자들이라면 99%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지금 통제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본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이렇게 누구 앞에 서면 이런 말은 잘 안 나오고 나를 저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이겠지만 저는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약간 이제 뭐 또 다음에 대표님도 여기 앉아서 인터뷰를 하시겠지만 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여기 우리를 봐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고. 아니 앞전에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형이 이렇게 말 잘하는, 그러니까 형 이렇게 말 잘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원래 말수가 잘 없는데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라고 하거든요. 형수님도 말이 없어요 저는 진짜. 완전 원래 엄청 과묵한 스타일이고 사람도 많이 안 오늘 여러 번 강관이 와,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 편한 사람이랑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 여러 있을 때는 그냥 별 말 안 할까. 그래서 편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격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 3명을 지금 빨리 꼽아달라면 누구누군가요? 편하게 친한 사람. 저는 진짜로 제가 팀원에 오기 전까지 격투 선수들 중에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거의 완전 거의 아웃사이더였고 이제 그나마 팀원에 와서는 그래도 부대끼고 하면 좀 생겼죠. 그래도 뭐 연경도 친하고 나뭐 형근이도 친해졌고 연경 때문에 친해진 거지만 형근이도 친해졌고 그쵸. 그때 같이 또 인터뷰도 했었었고 민석이도 윤준이도 많이 친해졌고 같은 팀원들. 팀원에서 나간다는 루머가 좀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뭐지? 이게 이제 저는 체육관을 목포에다가 할 예정이고 우선은 아직은 이제 뭐 팀을 만들거나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 지역 뭐 경제 발전이 아니라 지역 종합격투기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외부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10년 정도 된 그 기간 동안 선수 생활 하면서 내 인생에 남는 가장 명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인가요? 저는 매 경기가 너무 좀 소중했던 것 같고 그 매 경기가 너무 가슴 떨렸고 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죠. 명경기라고 뽑을 수 있을 만한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엄청 울었던 너무너무 그거는 그냥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권하수 이강이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유도하지 마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 울었어 그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그럼 이광희전 얘기를 좀 해봐요. 그래요. 아, 1차전 때 제가 울었어요. 그래요. 1차전 때 비샵을 네. 치고 그때 너무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짠해. 코가 이렇게 여기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막고 닦고 있어. 그때 생각하면 너무 짠해 제가. 그래요. 그러면 2차전은 어때요? 2차전은 굉장히 치열한 경기. 네. 2차전은 근데 안 울었어요 제가. 안 울고 그냥 너무 지기 싫었지만 그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그때 너무 쓰러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한 생각이 아 이제 드디어 맥주를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패배를 했지만 너무... 맥주를 먹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멋지네요. 이광희 선수가 지금 맥주 얘기하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게 있는데 맞죠. 끝나고서 같이 이제 모여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맥주를 마시든 뭐 차를 마시든 술도 한잔 하고 권하솔 선수하고. 근데 그걸 강희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강희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니 근데 거기 내 마음이 아파서 남의차 선수까지 같이 오실 거예요? 아 뭐 우철이랑 와도 상관없는데 난 광희가 올 수 있겠냐. 아 왜냐면 본인한테 질 거니까 뭐 지든 안 지든 마음 많이 아플 텐데 그럴 수 있겠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우리 아쉽지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도발을 전혀 하지 말고 이제 도발 뺀 그냥 평소에 그 과묵한 네, 권하수 선수의 그 모습으로 우리 훈훈하게 이광희 선수에게 한마디 하고 마치는 거 가능할까요? 할게요. 도발을 빼고? 네 빼고 웃음기 쏙 빼고 네 반전이죠 이것도 네. 팬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네. 광희하고는 이제 8년 만에 붙게 되는 시합인데 정말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멋진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정말 최고의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그 로드FC 22 대회가 빛날 수 있도록
진짜 메인 진정 메인 이벤트다운 경기를 할 테니까 직접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하솔 선수와 이경희 선수의 경기는 3월 21일에 굽네치킨 로드FC 022로 열리고요. 이상으로 저는 로드FC 염이옥 김대환 챔피언 권하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